오늘 소개해드릴 성인은 코페르티노의 성요셉입니다. 코페르티노의 성요셉은 꼰벤투알 프란치스코회의 성인으로서 그는 학식은 많이 부족하였지만 그의 신비적 탈원과 특히 기적적인 공중에 떠오르는 현상 등으로 유명한 성인입니다. 코페르티노의 성요셉은 1603년 6월 17일 이탈리아 남부 당시 나폴리 왕국에 속한 플리아주 레체 근교의 작은 도시인 코페르티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무렵 그의 부친은 죽었고 그의 부친이 남긴 빚으로 인해서 집까지 잃어버려 그의 모친은 요셉을 마구간에서 출산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려웠던 집안 사정도 있지만 어린 시절의 요셉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천성적으로 성격이 무관한 사람이었고 생활고로 인해 그녀의 성격은 더욱더 까칠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그 성격은 어린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져 요셉이 잘못할 때마다 아주 엄격하게 자비 없이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은 또한 병약하여 병치레도 많이 하였고 머리도 명석하지 못해 아니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져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는 몸이 병약해서였는지 집중력이 떨어져서였는지는 몰라도 종종 정신이 멍해져 있을 때가 많았고 때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까먹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친구들은 그가 멍하게 있을 때마다 입을 벌리고 있어서 해 벌린 입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요셉 자신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자 그는 16살 무렵 구두 공방에서 구두 수선을 배우며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도 적응하지 못하여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17살이 되던 무렵 요셉은 수도자가 되려는 마음에 까푸친 작은 형제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도원의 일과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그를 도와주는 형제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처지가 되어 수도회에서 내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요셉을 그의 어머니는 못마땅해하며 그를 그의 삼촌이 있는 그로텔라 지방의 꼰벤투알 수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 수도원에서 정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수도원의 마구간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프란치스칸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주어진 마구간 일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일이 맡겨진 것에 만족하며 긍정적으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마구간에 들린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기뻐하였고 종종 마구간 일이 끝나면 탁발 수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탁발을 나가기도 하였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수도원은 주목하였고 수도자가 되기에 여러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를 작은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셉은 작은 형제가 되어 서품을 위한 공부를 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인지 그는 부제품과 사제품 전에 치러진 시험에서 운 좋게 통과하여 사제로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제품 때는 성경 문제가 자신이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구절에서 출제되어 부제품 시험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사제 소품을 위한 시험 때는 시험 담당 주교의 일정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 주교는 요셉과 함께 시험을 본 4명의 답만을 듣고 그 답들이 훌륭하였다는 이유로 요셉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시험을 통과시키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에 요셉은 어려움 없이 1628년에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훗날 요셉은 수험생들의 주보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제서품이 그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사제서품 후에도 요셉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성사를 수행하면서도 불평 없이 수도원의 가장 허드렛 일을 기쁘게 하였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사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둔한 나귀 형제가 다른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탁발을 하러 나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 도와준다고 여기며 자신을 언제나 낮은 자리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생활을 하는 요셉은 영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미사와 기도 중에 자주 탈원에 빠졌는데 그때마다 그의 몸은 제대 위까지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사한 깊은 사랑에 충만하여 그를 찾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살폈다고 전해집니다. 평소는 어눌하고 아둔하게 보였던 그가 그럴 때면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적절한 권고와 충고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몰려들었음은 물론 요셉을 살아있는 성인처럼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점은 사랑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지독한 질시와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가 탈원 중에 공중으로 떠오르는 모습으로 인해 그는 나중에 종교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도 교회는 요셉에게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중 부양은 여전히 교회의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모습이었기에 로마 교회와 수도회는 요셉을 다른 수도원으로 옮기게 하였고 공적으로는 다른 이들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다른 수도원으로 이동 조치를 당할 때 요셉은 제가 가야 할 그곳에도 하느님이 계시겠지요 라고 주교에게 물었고 주교는 당연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요셉은 그럼 마음 편히 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답하며 이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요셉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25년간 지속되었고 그는 1663년 9월 17일 오스모 수도원에서 선종하였습니다. 마지막 미사를 마치고 요셉은 이제 나귀가 산을 오르는 것을 시작하는군이라고 미소 지으며 말한 후 선종하였다고 합니다. 코페르티노의 요셉은 1767년 교황 클레멘스 13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코페르티노의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